오늘이 지금 해가 빛나는 순간 마지막 촬영. 진짜 찐 막촬인데 또 오늘이 추석 전날이거든요. 찐. 오늘 아침에 지금 일요일인데 연휴 그냥 주말에 황금 주말에 아침 인사 같이 보여요. 알아요. 석진아. 엔딩이다. 정말 많은 애교를 해봤지만 정말 힘들었던 랭킹이 바뀔까요? 이제야 고백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알아요. 석진아. 진짜 찐찐찐찐찐 막신을 찍으러 왔어. 와, 기분 조금 이상해요. 사실 굉장히 긴 촬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오랫동안 길게 많이 촬영했던 게 또 거의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이후로 또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좋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을 못 본다는 게 그래도 또 제가 또 열심히 잘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만나지 않을까요? 어쨌든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물 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안녕. 네, 이번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바로 석진이가 차이는 신입니다. 석진이가 고백을 했다가 이제 진짜 친구 사이가 되는 그런 신인데 제가 또 비련까지는 아닌데 네, 되게 아련하면서 훈훈하게 풋풋하게 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걸을 때 좀 어색해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9월 19일 어제였죠? 제가 세준이 형한테 붙잡혀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운동을 하고 지금 온몸에 알이 배겨가지고 사실 걸을 때 근육통이 느껴져서 조금 불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티가 안 나게 좀 편집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약간 어? 석진이 왜 저렇게 걷지? 그런 생각이 드셔도 너무 크게 집중해서 그 제 걸음걸이만 보시지 마시고 얇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끌려갔어요. 그건 그거고 어쨌든 네, 하트가 빛나는 순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커트요. 다들 한번 알아봐. 끝나버렸네. 하트가 빛나는 순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빅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건방진 소리 잊지 말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더운 날, 한창 더운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고생 진짜 많이 하면서 촬영했는데 짠! EBS 짠!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조현이가 없었어. 조현이가 없었어.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다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면서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응원할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